그 후배 영화인들에게서 너무 따뜻한 그 대접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돌아왔지만 물 밖에서 살다가 물에 돌아온 고기 같은 굉장히 기쁜 하루하루였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그 어린 사람들의 그 판타지 영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그전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누군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철학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난 어떤 만화와 같은 그런 어떤 영화 뒤에 아주 따뜻한 그런 인간 애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들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인터뷰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 매일 상대가 바뀌는데, 모습이 바뀌는데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영화를 보면 뭐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답을 얻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테고 나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 궁금증을 안고 극장에 오셔서 꼭 자신만의 해답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뷰티 인사이드 많은 배우분들이 나와서 한명한명다 같이 촘촘히 잘 쌓아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영화를 오늘 완성된 건 처음 봤는데 저한테 있어서도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보고 한 번쯤은 내면의 아름다움, 그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회차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크레인크레인을 하니까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고 촬영을 하면서는 굉장히 많이 설레었고 끝나고 나서는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우리 뷰티 인사이드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오셨는데, 자꾸 바뀌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 때문에 설레일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남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일 것 같아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뷰티 인사이드 어떻게 봐주셨을지 너무 떨리는데요. 저 또한 이 영화가 많은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런 신선한 영화가, 이런 소재의 영화가 한국 영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본적 없는 아주 따뜻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꼭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영화는 어차피 결국은 사랑 이야기고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던 무수한 그 사랑 이야기가 다뤘던 주제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얼만큼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고 나서 여러분 뭐 지금 그 사람이 있던 예전에 그 사람이었던 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